네, 다섯 명의 오늘 의견이 만장일치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안 좋은 쪽으로 만장일치네요. 다섯 명 모두가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정의와 은행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엔캠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KTB 투자증권의 이성욱 차장은 SKC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한미 글로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 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SK 이노베이션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정식 부장님, 오늘 장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오늘장 사실 미국 증시가 꽤 많이 하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어쩔 수 없이 좀 하락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뭐 매우 높지만 전일 국내 시장이 사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전일 사실 조금은 희석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하락은 하겠지만 미국 시장보다는 그래도 좀 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 증시는 계속적으로 금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금리 얘기가 길게 나왔으면, 한 달 넘게 나왔으면 좀 내성이 생길 만도 한데 금리 얘기 나올 때마다 하락을 계속하고 있죠. 그 이유가 좀 더 빨라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 뭐 얼마 전에 50BP를 3월에 한 번에 내리는 그런 이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연준위원회 발언이 있었는데 이 전일 미국 시장에서 50BP를 3월 달에 한 번에 이 올릴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느꼈고 그러면서 기술주들이 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뭐 도리어 은행주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 기술주들이 괜찮게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 좀 직격탄을 맞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가 직격탄 맞았고 기술주 직격탄 맞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대체적으로 하락을 하죠. 전일도 4%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투심에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의 하락보다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동반부진한 상황의 이 모습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900 아래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이 있지만 투심이 상당히 좀 안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약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뭐 미국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과 연관성이 높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 종목들 계속해서 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하락세는 나타나겠지만 미국 증시만큼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다음 이재규 대표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증시가 너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왔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은 양봉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초가는 밀리겠지만 양봉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 뭐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라, 뭐 주식 비중을 줄여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뭐 2주나 4주 전에 나왔어야 되는 내용이고 우리가 비슷한 맥락으로 앞으로 2주 후에나 4주 후에 시장이 저점을 잡고 돌려 세웠을 때 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시기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때에는 이미 늦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가치가 떨어지는 종목이나 성장성이 떨어지는 종목들을 지금 공격적으로 매매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 매매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대체적으로 주식 비중이 많이 채워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분석을 해가지고 성장성이나 가치가 뛰어나다라고 한다면 보유를 좀 해보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주식 비중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기에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에 분명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포트에 차곡차곡 담아놓으시는 게 실질적으로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좀 되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어렵긴 하지만 추후에 시장이 올라갔을 때는 이미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올해 성장이 가능한 종목들에 대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도에 뭐 많은 업종들이 성장할 수 있겠지만
뭐 여전히 2차 전지에 관련된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성장 가능한 종목에는 접근을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2차 전지 관련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부장께서는 정유와 은행 섹터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네, 계속적으로 사실은 뭐 정유은행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장이 좋은 섹터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찾아보면 정유은행이 거의 사실은 뭐 유일할 정도로 이 두 섹터만 괜찮은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정유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가 계속적으로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수요가 늘어나서 올라간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부담이 되죠.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계속 좋은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도 늘었기 때문에 정제 마진도 좋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낮은 가격에서부터 올라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계속 뭐 좋은 모습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가 부담이 되는 자리까지 계속 옵니다. 은행은 미국 시장에서의 은행과의 좀 차이점은 있죠. 미국에서의 은행주들은 이 투자 비중이 좀 높았고요. 그리고 인건비 비중이 올라가면서 이 비용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국내 은행주 같은 경우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보신다면 은행주들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유와 은행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지규 대표님. 네. 네, 네 관심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현대와 기아의 성장성에 대한 레포트도 많이 나오고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친환경에 대한 메리트가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생산 설비를 짓게 되는데 미국의 에너지부에 따르면 2025년까지 미국 내에 13개의 대형 생산 설비가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11개가 국내 3사의 배터리 기업들이라고 하고 이 기업들이 미국 내로 들어가게 되면 그에 따른 장비주들과 소재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비주들은 변동성이 좀 장비주들도 좋지만 뭐 소재주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소재주 중에서는 엔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엔캠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배터리 안정성과 성능을 좌우할 수 있는 전해액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 전해액을 만듦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 전해액 시장 같은 경우는 2025년도까지 연간 20% 이상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제도 우리나라 시장이 약했지만 어제 시장에서도 엔캠이 견고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 대비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이 전액의 성장성뿐만 아니라 향후 전액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고체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까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엔캠이라는 기업의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네. 2차 전지 소재주 중에서 엔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